지난 3년간 부산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품의 14% 정도가 자기 복제 또는 유사 작품으로 추정된다는 보도 어제 이 시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부산시 심의에 올라온 대상 작품 가운데 80% 이상이 승인됐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통과시켜준 겁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기장군 한 복합 건물에 설치된 이 조각은 건축비의 1% 안에서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품입니다. 작품 가격만 1억 원이 넘는데 하필 건물 대기구 바로 옆에 설치됐습니다. 2018년 7월 부산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대기구를 옮기라며 탈락 결정을 내려놓고 불과 두 달 뒤 대기구 먼지 때문에 작품 훼손이 우려된다면서도 결국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대기구 위에다 작품을 배치해 이상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작품 훼손 우려도 전혀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 끝내 이 작품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한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회화작품들입니다. 2017년 부산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5개 작품이 심의에 붙여졌지만 부산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재심의에서 탈락했던 5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특히 이 중 한 작품의 가격이 1차 심의 때와 재심의 때가 다릅니다. 같은 작품의 가격이 오락가락한 건데 전체 가격을 맞추기 위해 한 작품의 가격을 깎아 다른 작품으로 대체한 흔적입니다. 가격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부분 부산시 시민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작품과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건축주가 좀 거의 계약서를 적어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한쪽은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다른 쪽은 부산시 채점표입니다. 서울시는 각 평가 항목별로 세부 기준을 정해놨지만 부산시는 이런 기준조차 없습니다. 서울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합 승인을 내리는데 부산시는 6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심의해버리면 정말 주먹구식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서울시 심의표를 이번에 제정한 대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본 요소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표에 의해서. 취재진이 지난 3년간 부산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상 작품의 19.4%만이 탈락한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는 탈락률 60%로 부산시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이제 똑같은 작품만, 해오덕 작품들만, 승인된 작품들, 승인된 작가들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취재진의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소아입니다.